힘의 흐름이 바뀌었다. 돌아와라. 내게는 더 큰 힘이, 더 위대한 권능이 필요하단 말이다. 자네들의 짓인가, 검은령? 어서 힘의 흐름을 돌려놓아라. 나의 진화를 방해하지 말란 말이다. 그만두세요, 칼바크 씨. 당신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간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당신의 몸은 물론 이곳 구로까지도 파괴되고 말 거예요. 재앙이 두려운 것이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 땅을 떠나라! 아니요, 그럴 수는 없죠. 검은 양팀의 임무는 당신을 체포하는 거예요. 임무를 내팽개치고 도망치지 않겠어요. 칼바크 턱스 씨, 당신을 체포하겠어요. 뭐? 나를 체포하겠다고? 농담은 집어치워라. 이제 나에게 남은 길은 둘뿐이다. 진화에 성공해서 누구도 범접치 못할 존재가 되든가, 아니면 힘에 짓눌려서 참여하든가. 어느 쪽이든 인간 칼바크 턱스의 생은 이 자리에서 종언을 고하게 되겠지. 나는 다짐했어요. 다시는 내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걸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고요. 그러니까 당신의 죽음도 방관하지 않겠어요. 내가 당신을 구할 거예요. 재밌구나. 할 수 있다면 어디 한번 해보거라. 와라, 검은 양이야. 이것이 인간 칼바크 턱스의 마지막 복음이다.
이 정도쯤이야.